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서령영 지점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령영 지점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챙겨볼 이슈는 최근에 뜨거워지고 있는 우주산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주산업이라면 과거에는 주로 이제 국가 주도로 이루어졌었지만 테슬라로 유명한 스페이스X가 이후 발사 이후에는 서비스 사업의 경제성이 부각이 되면서 민간 주도로 추세가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렇게 뜨거워지고 있는 우주 산업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파트는 어디냐 보았을 때 위성 산업이 가장 핫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현실적으로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 스페이스X가 우크라이나의 스타링크를 지원을 해줬었는데 덕분에 우크라이나의 통신 시설을 공격받은 상황에서도 거기에도 통신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전쟁 상황을 전 세계로 송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글로벌리 보았을 때 우주 산업의 규모가 21년도에 약 540조 원이었었는데 2030년이 된 때는 약 1300조 원으로 두 배 이상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중에서 위성 산업의 규모가 390억 원으로 약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성산업이 가장 중요한 성장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위성산업은 그중에서도 소형위성 중심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소형위성 같은 경우에는 19년도 약 8억 달러였던 것이 29년도가 되면 250억 달러로 또 약 30배 가까운 성장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관련된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러한 통신이 자율주행, 또 UAM, AR, VR, 그리고 농업이라든가 기후원칙 등 IoT, 환경 관련해서도 구현을 하기 위해서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우리들에게도 다가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주산업 내에서 위성 부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관련해서는 세트렉 아이를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세트렉 아이 같은 경우에는 위성의 지상체, 그리고 본체, 탑재체 이 세 가지 모두를 제조할 수 있는 유일한 국내 기업이고요. 21년도에 하나그룹에서 인수를 하면서 대주주가 하나그룹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세트렉 아이 같은 경우에는 위성영상 탑재체 중에 광학카메라에 이어서 SAR, SAR 위성 영상 카메라가 특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해상도가 0.3m로 글로벌 탑티어의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탑티어의 기술을 보유한 상황에서 하나그룹의 지원을 받으면서 자본력까지 생겨져 있는 상황이고요. 해상도 0.3이란 것들은 어떤 것이냐면 글로벌리 가장 위성 탑재체 카메라에서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는 막사, 미국의 막사 회사와 동일한 기술력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경쟁사 막사의 위성이 대당 3억 달러인 것에 대비해서 세트레가이의 위성 같은 경우는 1억 달러 정도로 약 3분의 1 가격으로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단순히 제조 베이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가위성 발사로 위성 영상을 촬영한 위성 영상을 판매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위성 영상 판매 플랫폼으로 변모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위성 영상을 판매를 했을 경우에는 기존에 위성을 만들어서 판매만 하던 제조 베이스에서 플랫폼 베이스로 바뀌게 된다라면은 전사적인 마진율이 상승이 이룰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러한 것이 25년 1분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계속해서 시장의 관심을 받으면서 밸류에이션 재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위성 관련 기업 세트레가이 오늘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